저 언니를 놀리면 어떡해. 장하다 장하네. 알아보는구나. 저 이게 뒷모습 너무 부담스러운데. 과연? 7살 같아. 자립 청년인 하늘이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혼자 구하고,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. 햇빛. 꿈이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져서 그 집을 찾아가는 모험을 그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자립 청년들 당사자들의 얘기인데 어떻게 담을까 고민하다가 판타지 장르로 정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, 그래서 또 사회에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태프들이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해석하는 이미지들이나 상상력들이 좀 달랐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. 막상 와보니까 세트장이 알록달록 예쁘게 판타지처럼 꾸며져 있어서 더 몰입해서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더 영화적인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굉장히 다양한 세계들을 하늘이가 경험하게 만들었는데요. 볼거리가 진짜 많은 영화라고 생각해요. 매 장면마다 하늘이가 경험하는 세계들이 볼거리가 다양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자립을 시작한 똘똘하고 씩씩한 20살의 친구고요. 가지고 계신 감수성 자체가 되게 풍부한 배우님이라고 느꼈어요. 표현들을 너무 잘 해주셔서 작업하는데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. 집을 찾고 싶지? 당연하지! 노랑새를 찾아야 돼. 최세훈 배우하고의 호흡도 잘 맞았고. 그리고 심소영 배우님은 너무 독특한 어떤 판타지라는 장르의 어떤 톤을 잡아주셨다고 해야 될까요? 이 영화를 보셨다시피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새내기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. 여러분께서 좀 더 주위에 있는 새내기 청년들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. 문을 여는 법! 화이팅! 여러분도 화이팅! 저희 김남길 배우님이나 고유필 배우님은 사실 잠깐 나오는 거긴 했지만 판타지 영화 안에서 뭐 친구 역할이고 뭐 좀 되게 비현실적인 역할을 맡아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되게 친근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거나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가 보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문을 여는 법 정말 열심히 즐겁게 많은 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꼭 오셔서 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역할이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역할이기도 하고 이런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촬영해서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앨리스가 만나는 말하는 고양이 아니면 모자 장수 이런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 영화를 보시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많은 희망 또 위로 많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되게 저도 항상 대본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위로를 많이 받은 작품이라서 영화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께도 그런 위로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주변의 그런 분들한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.